오늘은 글쓰기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쓰면 좋을까요? 어디다가 어떻게 쓰죠 이걸?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문장교실입니다. 2021년에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하야미네 가오루, 출판사는 윌북, 페이지 수는 264페이지입니다. 꼭 작가가 돼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 이것만 글쓰기라고 하지는 않죠. 논술, 자기소개서, 편지, 보고서, 반성문. 이렇듯이 글쓰기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쓰자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하죠. 자연스럽게 막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글을 줄줄줄줄 쓰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등 이런 SNS의 활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글 쓰는 거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매일 반복하는 일상으로 받아들였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뭐 따지고 보면 글쓰기나 이거나 그게 그건데 말이죠. 글쓰기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SNS에 쓰는 것처럼 생각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유명 작가인 하야미네 가오루의 글쓰기 방법 안내서입니다. 일본에서 무려 5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예요.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책을 찾던 중에 본인이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자신의 글쓰기 시작 경험을 비추어서 쓰여진 것 때문인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로 추리 작품을 많이 썼던 작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서 설명 위주로 진행이 될 만한 이런 지식과 팁들을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설형 자기계발서를 소개해드린 적 있죠?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 독자는 그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 구성부터 알아보죠. 주인공의 이름은 다람이, 중학교 2학년이 된 남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글쓰기 과제를 받고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상황인데요. 주인공은 비가 오는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해 잠을 자고 있는 마라는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스노볼. 스노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맞습니다. 세계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키우던 고양이 이름하고 같죠. 글쓰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이름으로는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10만 번 정도를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작가들과 함께 지냈고요. 덕분에 글쓰기를 익혔습니다. 오히려 작가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했고 작가 데뷔에 큰 역할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동화 작가와 함께 지내다가 가출을 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뭐 10만 번을 살고 뭐 수많은 작가와 함께 하면서 글쓰기를 익혔다. 엄청난 실력일 것 같죠? 그런 스노볼이 다람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쓰기를 지도해 주기로 합니다. 거의 뭐 글쓰기 걸음마를 시작하는 중학생한테 이 정도 스펙의 지도자가 붙었다. 이거는 뭐 여름 성경학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꼴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다람이가 스노볼에게 배우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함께 글쓰기를 공부할 겁니다. 뭔가 이 소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하고도 비슷하죠? 글쓰기 수업은 총 3개의 장으로 나뉘고요. 1장에서는 글쓰기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곳에는 습관 들이기, 읽기, 일기 쓰기, 필사하기, 템플릿 활용하기 등을 통해서 글쓰기 기초 체력을 만들어갑니다. 1장에서 강조하는 이야기는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라, 요겁니다. 이를 통해서 글쓰기 습관을 들이고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꾸준해야 됩니다. 처음엔 힘들겠죠. 뭐 피곤하고 힘든 날에는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럴 때는 오늘은 피곤해서 쓸 수가 없다 라는 글이라도 꼭 쓰라고 합니다.
귀찮죠. 맞아요. 귀찮습니다. 저자는 귀찮다고 느끼는 것조차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귀찮으니까 짧고 간결하게 쓸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뭘 쓰면 될까요? 뭐가 그렇게 쓸 게 많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영상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SNS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140자로 제한이 된 트위터. 하루에 트위터 두 번 올릴 만큼이면 200자 원고지 한 장 정도는 채웁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글쓰기가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가, 요거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첫 문장을 써보세요. 감상을 적는 글일 수도 있고 있었던 일을 적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와 같이 그런 글을 어떻게 개성있게 시작할 수 있는지 배워보세요. 원고지 한 장 분량인 200자 정도를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써나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글을 술술 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표현력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해보죠.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쉼표의 위치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문장의 종결음이 통일해도 주의하세요. 적당히 행을 바꿔줍니다. 어려운 말 쓰려고 하지 말고요. 쓴 뒤에는 다시 읽어보세요. 이 좋은 글을 쓰는 것, 요거는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어려울 정도인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글로 그려내는 능력, 또 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글쓰기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책을 읽고 강의를 수강해가면서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어휘력, 표현력, 문장력, 이런 것들 요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독자층에 대해서 좀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글쓰기라는 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다 뭐 이런 구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글쓰기의 뜻을 두고 있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요 책은 아마 좀 소프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글을 썼던 경험, 요게 녹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담겨 있어요. 폰트 사이즈도 그렇고 뭐 매 장마다 담겨있는 요약 해설 부분들이 굉장히 간략하고 분량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겟이 학생이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인 독자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이 쉬운 구성일 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책이나 유명 작가의 글쓰기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연령대를 불문하고 글쓰기 입문 단계에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읽을 만합니다. 결론은 초등 고학년부터 성인까지 대신에 입문자.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문장교실의 리뷰였습니다. 요 책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많이 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즐기는 여러분께 앞으로도 다양한 책을 소개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읽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